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정확한 불교 경전이자 팔만대장경으로 널리 알려진 고려대장경이 만들어진 곳이 경남 남해군으로 추정됩니다. 대장경이 만들어진 판각지를 재조명하고 관광문화자원으로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군 관음포 해변입니다. 고려시대 인근에서 벌채된 나무가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팔만대장경으로 잘 알려진 고려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남해군 일대는 고려대장경이 만들어진 판각지로 추정됩니다. 옛 천원사 터 등에서 판각지로 보이는 건물터와 고려시대 유물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대장경의 경전의 맨 마지막에 말재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거기에 분명하게 남해 분사 대장도감에서 판각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고 고려대장경 판각지 남해를 재발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꽃피운 판각 문화와 국난 극복 노력은 뛰어난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지를 성역화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을 하고 또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등재가 되었으면 하는. 고려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합천해인사에 보관돼 있는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각각 지정돼 있습니다. 판각문화와 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를 더해서 판각지와 대장경, 장경판전을 하나로 묶는 세계문화유산 지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남해군은 판각지로 추정되는 고현면 일대에 관광자원 개발에 나섰습니다. 판각을 하는 체험을 하고 또 관련된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장간 정도의 그런 유물들을 많이 발굴하고 만드는 사업들도. 판각지 관광자원화는 해인사와 연계한 경남의 새로운 문화관광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KNN 정경입니다.